길건우 대표의 이슈부터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난 영향인데요. 그런데 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선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전 세계 탈탄소 기조 속에서 해상풍력 시장은 연 13%가량 성장해서 2030년에는 자동차 산업의 절반 수준인 167조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풍력 관련 산업,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의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친환경 관련 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지금 뭐 미국 대선이 대혼란입니다. 뭐 바이든 네. 대통령이 이따 9시에,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대국민 연설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대략적인 내용은 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 뭐 추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나올 것은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 이제 저는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거의 뭐 민주당이 무조건 진다. 왜냐면 딱 저번 주까지 그 갑자기 발표를 했잖아요. 나 안 할게. 네네.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트럼프 우세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번 주까지 시장을 보시면은 거의 트럼프 트레이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섹터는 어디며 뭐 수혜를 볼 섹터는 어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가 됐다라고 네. 하면 아마 이제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한테 넘기면서 좀 이게 박빙 구도로 또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쪽이 지금 결집하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집하는 거를 사실은 후원금 수치로도 조금 그쵸. 체크를 하는데 이 금액이 최대라면서요. 이번에. 역대 최고입니다. 네. 역대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대결 구도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3살 차이라고. 근데 고령으로 공격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에 완전 그렇죠. 확 네. 어려졌죠. 확 어려졌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백인 대 유색이죠. 남성 대 여성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부통령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걸 뭐 이제 역할을 차지하는데 트럼프가 또 이번에 그 지지한 채택한 부통령이 더 강성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성 쪽에 더 셉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 표까지 또 끌어오는 것까지 돼서 사실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 해리스가 이기냐? 그럼 거기 걸 타야 되냐? 이거보다는 사실은 네. 이제 오늘 대선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더 우세하는 건 없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장 내에서는요 누가 조금 우세하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 섹터인 건 쭉 빠지고요 또 반대로 쭉 올라가고가 무수히 왔다 갔다 할 건데 그쵸. 그럼 실질적으로 내 계좌의 수익률은 본전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둘이 가장 많이 싸우는 건 에너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석유, 석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많은데 대립되는 것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조금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재생에너지 쪽,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 풍력 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쭉 나오지만 공화당이 탈환을 하더라도요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재임 기간에 그 말 그대로 이제 발전 시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요 천연가스와 더불어서 늘었습니다. 아, 그래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전기차는 완전 반대죠. 네. 전기차는 민주당이 어찌됐건 재집권하게 되면 해리스가 그대로 아마 이어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공화당이 한다라고 하면 조금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수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혜택을 둘 다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랑 수소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석유랑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반대입니다. 민주당은 위축되고 공화당은 늘어나고 그쵸. 네, 석탄은 또 둘 다 축소. 근데 석탄에서는 사실 저희가 투자할 만한 거리는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해주냐 마냐 네,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싸울 때 섹터는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입장에서는 누가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서 접근은 가능하나 예를 들면 11월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네, 그거 따라가다가 지쳐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풍랑 나오면 또 이제 막 우울해지고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처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안전한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안전한 건 지금 수소랑
재생에너지 쪽이잖아요. 재생에너지. 네,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기는 않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신재생 쪽을 보자. 그리고 신재생 쪽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는 어찌됐건 발전 프로젝트들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쯤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시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FOMC 나오고 뭐 지금 9월에 금리 인하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 네. 투자 비용이 조 단위예요. 그쵸. 최소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차입을 해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금리 인하 시기가 결정이 되고 어찌됐건 내년에도 꾸준히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투자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로 인해서 수주의 낙수 효과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 네, 바닥도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에너지와 관련된 입장은 정반대였는데 어쨌든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친환경 쪽에서는 아예 배제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시장에서도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입장도 약간씩 바뀌어요. 테슬라의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원을 해주니까 전기차 뭐 단기적인 거리에서는 또 쓸만하다 이런 코멘트도 하더라고요. 자, 에너지 쪽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 에너지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가상 대결 결과에 따라 울고 웃고 있는 지금 대선 관련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풍력 관련 기업은 해리스 부통령과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어제 역시나 풍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CS윈드와 CS베어링은 2에서 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고요. 풍력 타워와 관련된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CS그룹주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구간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가량 좀 시가총액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동국 SNC와 유니스는 마찬가지로 0.5에서 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5일 차트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이 전일 나왔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풍력 관련주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해적 케이블 관련 기업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선 기업들은 최근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대표적인 관련 기업 LS 마린 솔루션 어제 1.2%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과 연관돼서 엮이게 됐을 때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움직임들이 다시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길 대표님이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네. 대척점에 있는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친환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고를까요? 태양광도 있고 이제 풍력도 네. 있지만 저는 이제 풍력이 조금 더 낫다라고 네네.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풍력이 조금 더 높아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어찌됐건 조금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고민거리는 이거잖아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타워 관련된 데 네네.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타워가 건설이 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력 기반하는 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해적 케이블 얘기가 네. 많이 나오는데 얘를 따라갈 거냐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해상 풍력 관련주들을 보면 주가가 많이 눌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눌러져 있는 게 사실은 그 전력 케이블 관련된 주들은 보시면은 2년 전에 3년 전에 풍력 관련주들 수주 받을 때 그게 지금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섹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결론은 타워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 때 수주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들도 타워 쪽 수주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워 쪽을 먼저 보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떤 종목? 이제 대표적인 게 SK 오션 플랜트랑 네네. 그다음에 CS 윈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SK 오션 플랜트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국 쪽에만 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대선에 따라서 리스크에 따라서 조금 더 아마 변동률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네,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쪽도 바라보고는 있지만 네. 아시아 쪽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6월 달에 3,900억 신규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시아 쪽이나 국내에서 그 고정식, 하부 구조물에서는 어찌됐건 뭐 굉장한 강자다, 탑티어 안에 꼭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그 하부 구조물 쪽에 보면은요, 사실은 고정식이냐 부유식이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근 연안, 그러니까 깊은 바다로는 못 갑니다. 네네. 근데 부유식은 깊은 바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 시장 초기에는 그 인근 해안가에만 쭉 깔려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닷가에 보면은 해상 풍력 많이 있죠. 네. 근데 여기가요,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면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는 없거든요. 근데 결론은 부유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SK 오션 플랜트가 이번에 부유식 관련해서 26년 완공 목표로 해서 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 기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까지 된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아마 내년 빠르면 하반기쯤에는 네. 이 부유식에 대한 수주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탄력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의 하부 구조물과 관련해서 어쨌든 플랜트를 설치하는 육수요는 더 많아질 수 있다. 뭐 한국, 미국 쪽에 집중되지 않은 것도 포트폴리오 자체로 좀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어요. 주가도 엄청 눌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친환경 쪽에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풍력 쪽 하셨으니까 태양광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보다 지금 주가 탄력성이 좋은 건 태양광 쪽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지난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이제 일부 이제 발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그 시행일이 이제 8월 1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지금 임박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25%에서 지금 50%로 이제 늘리겠다고 해서 그때 관련 종목들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2020년도 대선 당시에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바이든 대통령이 밀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5배 정도 갔었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대선이라는 정책과 지금 현재 이렇게 태양광 패널 부과 관련 소식에 주가 움직임이 좀 잘 나와주는 것을 봤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종목 예, SDN을 네, 일단 꼽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 SDN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관련 내용들 보면은 기업 이제 소개 내용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뿐만 아니라 태양광 모듈, 태양광 쪽 이제 부품이나 건설 짓는 것들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선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선박용 엔진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회적으로 직간접적인 또 조선주 섹터 내에서의 수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까 수주 관련 소식 말씀하셔서 조금 이제 보태면 지난 6월 달에 프로젝트 큐레이터스와 107억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태양광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부각이 받는 이유가 해리슨 이제 부통령이 지금 기후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과거 바이든보다 조금 더 강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2019년도 당시에는 기후변화가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기후평등 법안을 제출을
인상하기도 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화석연료 관련해서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연방토지 내에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화석연료 기업에 대해서 아예 강한 규제를 내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오염수수료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보다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신재생 관련주 SDN 주목해 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5월달 이후로 지금 주가가 조정 준 이후에 최근 다시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데 네. 현 시점에서는 2,1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탄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DN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친환경 관련해서 하나씩 주셨어요. 풍력과 태양광 하나씩 주셨는데 태양광이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조금 탄력이 더 나오고 있고 하지만 많이 눌려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좀 풍력 쪽이고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